메뉴를 만드는 걸 해볼게요. 이제 뭐 기능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추가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메뉴 만들기를 해보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건 일단은 뭐 다이렉트 링크 모듈 네, 다이렉트 링크 모듈을 이용해서 뭐 외부 링크나 혹은 내가 내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링크를 메뉴로 또 만들어 가지고 붙이는 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거를 다이렉트 링크 모듈을 통해 해서 하는 거 한번 보고요. 심플 페이지 모듈이라고 해서 지금 SE1의 페이지 모듈, 예, 그걸 이용해서 페이지를 한번 추가하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페이지 모듈이라고 해서 우리 외부 페이지 SE1에서 작업하던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냥 간단히 봐볼게요. 다 어디 갔나? 여기 사이트맵에 가서 메뉴 편집에 가면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발표를 하고 진짜 서운했던 게 있었어요. 이걸 만드신 분이 정말 엄청난 고민과 고뇌 끝에 이렇게 UX를 고안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XE 콘텐츠 발표하고 났는데 이게 뭐냐고 해가지고 개발하신다 분이 엄청 서운해가지고 그분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희도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최상일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요. 이게 우리도 쓰면서 아 어려운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고민을 해서 내놓은 게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메뉴 추가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지금 보고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아 메뉴 추가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얘는 푸터 라고 해가지고 아이고야 여기 또 화려한데, 네 푸터 라고 해서 하면 확실히 한 전에 12월보다 버그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전에 12월에 할 때는 뭐 하나 누르면 계속 버그가 났는데, 네,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푸터라고 하면 얘는 메뉴를 생성하겠다고 해서 메뉴를 눌렀는데 푸터라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 따로 생성된 게 없죠. 이 메뉴 추가라는 부분은 메뉴 그룹 같은 거예요. 그룹. 우리가 원래 뭐 사이트 만들다 보면은 하단 메뉴, 상단 메뉴 따로 관리하고 막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홈 메뉴 지정이라는 사이트 관리 가면 있는데, 여기가 야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있군요. 여기 테마 세팅에 가 보면 메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하단 메뉴는 뭘 사용할지 어떤 건지 알겠죠. 우리 XE1에 보면은 최상위를 해가지고 몇 개 만들어 놓고 해서 이렇게 막 쓰잖아요.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메인 메뉴라는 거 안에다가 아이템을 추가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메뉴 추가이겠죠. 예, 그래서 메뉴를 추가를 하는데요, 지금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거는 다이렉트 링크이죠. 다이렉트 링크는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네이버, 영문으로는 네이버, 테마는 상위 테마와 동일하게 지정을 하는데 뭐 이건 맞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외부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심플 페이지 플러그인은 이제 우리 페이지 모듈이고요. 여기다가 URL을 페이지 1로 할게라고 하고 이라고 한 다음에 얘도 하고 커멘트를 사용할지 말 건지 결정하는 란이 있고요.
모바일의 컨텐츠를 따로 작성하고 싶으면은 모바일 컨텐츠를 위주로 하면은 뭐 어떤 게 먹을 거고, 예, 일단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페이지 1이 나오고요. 아직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없고, 여기 이렇게 댓글이 연동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관리자 페이지 바로 가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타이틀은, 예. 여기다가 뭐 쓰면 되겠죠?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기본으로 저희가 플러그인을 그 외부 페이지, 익스터널 페이지 플러그인을 켜놓지 않은 상태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익스터널 페이지 플러그인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사이트맵에 가서 여기 가면 이렇게 익스터널 페이지라고 있어요. 이걸 추가를 해서 하고 테마를 바꿔서 볼수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파일 위치를 지정해 주면 돼요. 외부 페이지를 어떻게 할지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에다가는 플러그인스 디렉토리부터 정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파일이 없네요. 얘를 설정에 가서 아, 내용을 안 넣었구나. 네, 내용을 안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링크 추가하면 웹페이지가 불려들여서서, 예, 메뉴 거는 SE1에도 다 제공됐던 기능일 거고요. 예, 동일하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질문, 저희 그거 세미나 받을 때 질문 내용 중에 어떤 분이 내용 주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메뉴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한 내용으로 뭐 이제 이런 식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이 게시판에다가 다이렉트 링크를 이용해서 네, 다이렉트 링크에서
이렇게 해서 뭐 게시판 2를 누를 때뭐 게시판 1로 가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XE에서 만약에 뭐 제공하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지금 이제 계속 진행할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메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모듈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예, 기능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를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모듈을 추가할 건데요. 모듈은 my 모듈이라는 걸로 해서 추가를 할 거고, 아까 컴포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나왔던 컴포저에 들어있는 컴포저.json의 컴포넌트 영역에 모듈을 추가를 해서 내가 추가한 모듈이 메뉴 생성할 때 나올 수 있게 예, 이렇게 하고 뭐 컴피그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모듈 설정을 등록한다거나 메뉴를 추가하는 네, 이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 밑에 모듈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모듈 마이 모듈 클래스가 있는데요. 얘를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모듈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여기에 파일을 마이 모듈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보시면 extract 모듈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extract 모듈을 API 페이지에 갈까요? 다 닫았네요. 갱신이 안된것 같습니다. extract 모듈 클래스를 가서 보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이름을 정할 때 저희 한 되게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모듈이라고 하면 되게 약간 좀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할때 저희가 정의를 내릴 때 모듈은 그냥 특정화되지 않는 거, 스킨도 아니고 테마도 아니고 모듈은 그냥 모듈인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건 뭐라고 정의할까요? 그러다가 아, 그것도 뭐라고 하지?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는 뭐라고 하지?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그것도 모듈로 하자 라고 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abstract 모듈 그러니까 모듈 추상 클래스 안에 보면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라는 걸 따르고 있어요.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메뉴 패키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메뉴 패키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메뉴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데 야, 너 메뉴로 해서 여기에다가 네가 어떤 걸 만들었는데 메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기능 동작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 따라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크리에이트 메뉴 폼. 메뉴 만들 때 어떤 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너폼 있으면 줘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고. 야, 너 저장해라고 내가 이거 넘겨 줄 거야. 저장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이고. 뭐 에디트 할때 만들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my 모듈을 abstract 모듈을 extend 해가지고 하게 되면 abstract 모듈 자체에 이것저것 정의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그냥 abstract 모듈을 하게 되면 얘가 아까 플러그인 만들 때처럼 이렇게 빨간 줄이 있겠죠. 야,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구현해야 할게 뭐, 구현 안 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쑥 나오는데요.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메소드들이에요. 이것만 만들면 모듈로서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여기에 기능을 구현한 겁니다. 여기서 이 my 모듈을 보면요. 인스턴스 라우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메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시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라우팅에다가 새로 추가한 개념은 픽스드 라우트와 세팅스 라우트, 그다음 인스턴스 라우트가 있어요. 세팅스 라우트는 아까 관리자 설정, 관리자 URL 만들 때 플러그인에다가 라우트 플러그인에다가 이렇게 settings route라고 썼고요. 그래서 얘는
도메인에 settings라고 하는 게 프리픽스로 붙어가지고 URL이 구성이 돼요. 그렇죠? URL에 settings 구성하고 포인트 로그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얘가 아 이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봐야겠네요. 아무튼 예, settings 라우팅을 구현했기 때문에 settings 이 앞에 세그먼트가 붙은 채로 이제 그 다음 URL이 등록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fixed route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초반에 할 때처럼 플러그인이라는 이 앞에 첫 번째 세그먼트가 붙어요.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어 하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런 얘기였군요.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절로 가는 게 픽스드 라우트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아 이거는 이제 다른 에러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서 인스턴스 라우트라는 게 있죠. 지금 방금 나왔던 마이 모듈에서 메뉴를 통해서 추가한 거는 인스턴스 라우트라고 해서 여기에 라우팅 인스턴스에 있어요. 그래서 라우트하고 인스턴스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라우트들이 정의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나 하고요. 이게 인스턴스 라우트를 등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리에이트 메뉴 폼 메뉴 크리에이트 할 때 이 디자인을 붙여줘 라고 해서 여기다가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메뉴를 여기다가 이 크리에이트 메뉴 폼을 해서 이 뷰를 넘기게 되면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이제 안 했으니까 이걸 그냥 복사해 볼게요. 네, 쓰여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지금은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만약에 게시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게시판이 메뉴를 만들면서 게시판이 어떤 설정을 받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게시판 기본 설정이라고 붙어 있는 이 영역, 이 영역을 안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야 나는 메뉴 만드는 폼에 오면은 크리에이트 메뉴 폼이라는 걸 할 테니까 넌 거기다가 아무거나 넘겨 난 그걸 뿌려줄 거야 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넘기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다 넘기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저장하면 저장할 때는 이런 거 저장할 테니까 넘겨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뭘 저장하든가 말든가 이런 식인 거죠 다. 그래서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가 지정해 놓은 대로 나는 거기에다가 그때 얘가 언제 이걸 호출할 테니까 내가 난 이런 걸 주겠다 라고만 코딩을 하게 되면 그게 메뉴에서 작성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든 컴포넌트 마이 모듈이 나와주길 바라지만 나오지 않고 있죠. 이유는 그 컴포저 JSON에다가 내가 이런 컴포넌트를 갖고 있어라고 알려줘야 돼요.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컴포넌트라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엑스트라 안에다가 뭐 타이틀을 작성을 하고 컴포넌트에다가 아까 말했던 플러그인 안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컴포넌트 타이틀을 정의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예시 코드에 보면 여기는 모듈을 하나 정의했고요. 모듈 안에서 사용할 스킨도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 컴포넌트에 자신이 없네요. 이게 잘 될런지 됐죠? 왜 빨간색이 나오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지? 잠시만요. 제가 또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까 기본 생성한 파일에 어레이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했더니 이런 일이 났네요. 이런 것도 다 좋은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겪게 되실 거니까요. 예,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아까는 원래 없었어요. 이 모듈이라는 게. 이따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스킨 추가하면 스킨이라고 뜰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요. 컴포저.json 파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능하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줌으로써 우리 XE3에서는 그걸 낙하채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컴포저.json을 통해서 설정을 한 거를 코어에 알려주고 코어에서 제공하는 abstract 추상 클래스 우리가 요구하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그걸 익스텐드한 임플리멘트를 그러니까 그 따르는 그 클래스를 만들면 우리는 이거 할때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해. 라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서 주면 걔를 맞춰서 예, 처리하게 되는 예,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어. 너도 그렇게 해. 그냥 이런 얘기죠. 따지고 보면 예, 어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룰들을 많이 없애려고 예, 한 겁니다. 그래서 메뉴를 만들게 되면요, my 모듈이라는 거 만들고 이렇게 할게요.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설정하는 게 이렇게 아까랑은 좀 뷰가 좀 다르죠. 대충 만든다고 그냥 대충 했으니까 이렇게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능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XE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따라서 인풋 박스는 어떤 걸 써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면 우리는 플러그인 제작자가 인풋 박스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출력해 준 것뿐이고 서밋 할때 그냥 같이 날라갔으니까 알아서 저장하면 되는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설정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장을 하면 메뉴가 만들어지고요. 얘가 공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잘 만들었네. 네, 이렇게 누르면 이제 유저 컨트롤러가 없다고 나오죠. 아까 인스턴스 라우트를 설정을 할때 인스턴스 라우트를 설정할 때 아카시마의 컨트롤러에 있는 유저 컨트롤러의 인덱스를 사용할 거야라고 정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저희는 아직 제가 아직 추가를 안 해서 에러가 난 거고요. 여기에 new file 만들고 예, 유저 컨트롤러를 복사해서 붙이면 유저 컨트롤러는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따르고요. 여기에 스킨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킨이 없어서 안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리턴을 1을 할게요. 스킨이 없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내가 원하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왔다면 스킨이 없으니까 스킨이 없다고 에러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예, 다시 돌아오면 예, 그냥 아까 보셨던 그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 관리자 있으면 관리자에 설정할 거 줘. 너 저장할 거 있으면 저장해 줘. 막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을 때, 메뉴가 이제 추가되었을 때, 그걸 눌렀을 때 어디로 갈지, 그 URL을 정의한 라우트 정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클래스를 호출할지. 지금은 제가 유저 컨트롤을 통해서 호출을 했지만, 그냥 거기다가 펑션 리턴 1 하면 1 나오겠죠. 예, 다른 뭐 유저 컨트롤러 추가할 거 없이. 그거는 저희가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작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네, 제작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했던 부분이네요. 라우트 등록. 여기 밑에 보시면 라우팅에 관련된 URL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아까 말했던 여기에 보시면 라우트 get, 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라우트 세팅스 뭐 이런 걸몇개 추가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킨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보셨듯이 에러가 나고 있잖아요. 스킨이 없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을 할땐 무조건 스킨을 사용한다라는 걸 내렸어요. 그래서 관리자도 스킨으로 되어 있어요. 테마 안에 있고 스킨이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출력한다는 걸 기본 포맷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역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제작하시는 분들이 야, 나, 딱 나 혼자 만들 건데 무슨 스킨을 만들어 라고 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스킨 없이. 스킨 없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스킨이란 저희 컴포넌트에 있으니까 소개를 해볼게요. 스킨은 스킨 디렉토리 안에 디폴트 스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것도 역시 컴포저 JSON에다 해야 되고 유저 컨트롤러에서 스킨을 사용하도록 하고 마이 모듈에서 스킨을 선택하도록 수정하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디렉토리 만들고 파일을 만들고 디폴트 스킨, 스킨 디폴트였나? 디폴트 스킨인가 모르겠네. 만들고 미리 해놓은 거 갖다 와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스탠드한 추상 클래스 설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뭐 스킨이란 게 있으면 이 스킨에 가가지고 아 얘는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는 거야? 라고 가서 보면 뭐 없어. 부팅만 하고 이런 거죠. 아 이거 세팅 URL이 있네? 뭐 따로 세팅할 수가 있나? 뭐 그런 걸 테고요. 아 타이틀 나가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네? 렌더 뭐 이렇게 이렇게만 하는 게 다기 때문에 저도 계속 지금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 렌더가 있죠? 이 렌더가 그리는 겁니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좀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이게 그냥 소개하는 거라고요. 예, 스킨에서는 원래 우리는 그 SE 프리젠터라는 거를 만들어놨어요. 프리젠터. 그러니까 원래는 라라벨에서 기본으로 뷰를 이용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할 블레이드 컴파일도 하고 하는 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뷰가 있죠. 이게 원래 라라벨에서 쓰는 건데 뷰를 그냥 갖다가 딱 해서 화면에 뿌렸더니 출력할 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SE로 막 인터셉션으로 감싸가지고 뭐 해주고 싶고 한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프리젠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프리젠터를 놓고 뭐 프리젠터에서 테마도 그리고 스킨도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인터셉트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걸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E에서 화면 출력하는 건 대부분 다 프리젠터를 이용해서 출력하게 되지만 이렇게 스킨에서는 뷰를 직접 이용해서 예, 그리게 됩니다. 뷰를 이용해서 해당 스킨에서 사용하는 뷰 디렉토리 뷰.유저라고 했는데 뷰.유저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파일에다가 뷰라는 걸 그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XE 프리젠터에서 setSkin target ID라는 걸 해가지고요 스킨의 타겟 ID를 지정합니다. 스킨의 타겟. 그러니까 스킨을 놨는데 그 스킨은 누구를 위해 동작하는 스킨이냐라고 해서 setSkin target ID라고 좀 이름이 길지만 넣었고요. 나는 스킨을 지정할 건데 그 my 모듈을 위한 스킨을 지정할 거야라고 해서 컨스트럭터에다가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인덱스에서 XE 프리젠트를 이용해서 그러면 인덱스라는 뷰를 활용해줘 라고 하면 얘가 여기 뷰를 받아가지고 요걸 찾아서 출력해주는 형태예요. 이렇게 해놓고 F4를 누르면 또 에러가 나오겠죠. 왜냐면은 컴포넌트를 추가 이번에는 알고 한 겁니다. 컴포넌트를 추가 안 했기 때문에 스킨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스킨이 없는 거고요.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 다시 컴포저 JSON에 가서 이 컴포저 JSON의 형식이 굉장히 복잡한 건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놓은 거 가서 게시판 가가지고 복사해서 붙여쓰고 복사해서 붙여쓰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렵지만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봤을 때에는 뭐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니까요. 혹시 만드실 때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 형식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타겟이 뭐가 될 거냐라고 해서 긴 아이디를 놨고요. 마이 모듈을 위한 것이다. 오픈쌤이나 1212에 있는 마이 모듈을 위한 스킨이다 라고 했고 나는 나의 이름은 스킨이고 나는 오픈쌤이나 1212에서 왔는 디폴트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지정을 하면 여기에 스킨이라는 게 생겼죠. 이렇게 네, 생기게 되고 출력할 때 코어에서 이제 그 스킨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가져와서
거기에 스킨에 정의되어 있는 화면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걸 출력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뭐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컨트롤 타고 가서 갔다가 예,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그 안에서 라우터 정의한 대로 내가 뭐 인스턴스 라우트에 쇼우가 있는 뭐 이 헬퍼 함수인데요. 예, 이것은 나중에 뭐 소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XE에서 별도로 만든 헬퍼 함수라든가 뭐 주요 기능들은 따로 한번 소개할 일이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세미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쇼우 아이디 오 잠시만요. 아 쇼우 아이디가 아니라 이 쇼우죠. 쇼우 여기에 정의한 이 이름 쇼우 이걸 URL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내 현재 인스턴스 호출된 my 모듈에서 제공한 이 쇼우란 edge에다가 정의한 쇼우라는 글자를 이 인스턴스 라우트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쇼우라고 하면 그 URL을 만들어 주는 약간 네, 그런 형태입니다. 나중에 이런 헬퍼들은 뭐 기회가 된다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캔까지 해봤는데 마이 모듈에서 스캔을 선택하도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능 구현을 안 한 것 같아서 해볼게요. 원래는 여기에 가서 여기에 원래 설정 버튼이 나오거든요. 제가 설정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설정을 따로 안 만들어 놔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원래 PT에 예정했던 이 맨 마지막 마이 모듈에서 스킨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스킨을 여러 벌 만들어 가지고 게시판 스킨이 10개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이트 운영자가 스킨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원래 그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빠뜨렸네요. 예. 그건 이따가 게시판 스킨에서 예, 뭐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라는 걸 추가하실 수 있어요. 플러그인에서 포인트 로그를 삭제를 하는데 관리자에는 안 만들어 놓고 UI가 복잡해 가지고 그냥 포인트 삭제할 때도 많지도 않은데 그냥 커맨드로 제공할래? 라고 이제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커맨드 리무브 로그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 가지고 서버에서 PHP 아티즌으로 명령어를 만들어서 예, 포인트 로그를 삭제하는 걸 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로그에 대한 커맨드 제작에 대한 부분도 여기 라라벨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예, 여기 뭐 아티즌 명령어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예, 하시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커맨드라는 디렉토리 안에 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커맨드를 만들고 new file remove 로그였나?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네, 뭐 실행되는 걸 보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입니다. 예, 뭐 질문 사항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답변 드릴게요.